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문가족 공동체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는 9,200여 명의 선문하고 대상으로 설립자께서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선문가족 공동체로서 사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오늘은 설립자가 쏜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식당, 분식, 매점 등 다양한 곳에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점심 나누기는 미리 배포된 쿠폰을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쿠폰은 교내 식당에서 5,000원, 매점과 분식에서는 4,000원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며 학생회관, 기숙사, 오렌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제한 인원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짧은 시간 내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아, 지금 제가 다니면서 밥값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이벤트 하니까 그래도 뭐 밥값 줄고 뭐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 좋네요. 따뜻한 식사를 통해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이번 행사는 바쁘고 배고픈 선문아구에게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선문가족 공동체로서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경은 기자였습니다.